이번 시간에는 파자 분석법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파자라고 하는 것은 깨뜨릴 파 글자 자자입니다. 글자를 깨뜨린다는 뜻입니다. 음과 훈에 맞게끔 그 글자를 분해하여 재결합을 하게 되면 한자의 음과 훈의 기억을 하는 데 있어서 대단한 도움이 된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한마디로 파자라고 하는 것은 한자의 자획을 풀어서 나누어 재결합을 하게 되면 파자 분석법이 됩니다. 한자 사랑의 목표는 각골 문자에 의존하지 않고 2018년 형으로 참신하고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접근하며 효율적인 학습 방법을 유도하여 연상작용으로 끄집어 올리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 글자를 입력하게 되면 장기간 기억 저장하게 되고 반영구적 학습이 되리라고 확신합니다. 7천여자를 풀이하면서 대부분 약95% 정도가 부수에 기초하여 그 글자들을 풀이할 수 있었으며 5% 정도는 조금 부족하지만 한자사랑 기법에 의한 창안적 해석 풀이를 적용하였습니다. 파자 분석의 접근 방식을 보면은 일반적으로 단순 반복하여 계속 글자를 외우는 방법은 낚싯대에 물고기를 포획하는 데 있어서 낚싯대에 비교를 한다면은 한자 사랑의 방식은 거물 방식이라고 주장하고 싶습니다. 거물 방식이라고 하는 것은 한번 물고기를 포획하기 위해서 던지면 낚싯대는 1대1 방식이지만 거물을 이용하게 되면 1대 15라든가 1대 40까지 한번 던져서 물고기 한자어를 40개 정도를 머릿속에 집어넣을 수 있다는 것은 낚시하고는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또 다른 표현을 하게 되면 호미를 가지고 잡초를 제거하는 것과 포크레인을 가지고 잡초를 제거하거나 밭일을 한다고 가정할 때에는 이것도 낚시와 그물과 관계처럼 호미와 포크레인은 비교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한 기법으로 도입하여 파자 분석법으로 한자 풀이를 완성해 나가는 데주 목표가 있습니다. 한자는 지금으로부터 약 3,500년 전 은나라의 각골 문자에서 발견되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은나라 각골 문자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도 1899년일 겁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120년 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전에는 우리가 각골 문자를 직접 볼 수가 없었다는 그런 개념이 되겠죠. 조금 더 세월이 흐른 후에 골각 문자라는 것이 다시 학문에 대두하게 됩니다. 골각 문자라고 하는 것은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에 한자가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5,000년 전에 만들어졌을 것이라고 추정하는, 다시 말해서 2008년에, 지금으로도 약 10년 전이죠. 중국의 저장성 핑무시에 위치하는 장차오 고분 유적지에 돌독기에서 발견되어 과학적으로 분석한 결과 약
5천년 전으로 추정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한자 사랑의 학습 방법은 각골 문자에 의존하지 않고 현재, 지금 현 시점 2018년형의 입장에서 모든 한자를 풀이하려고 하는 데에 색다른, 그러니까 다른 학습 방법과 차별화되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물론, 우리가 알고 있는 상형 문자도 마찬가지로 추상적으로 해석하지 않고 보다 현실적으로 현 시점에서 풀이한 방법이 기존 학습 방법과 큰 차이가 있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이 모든 자료들은 네이버 무료 카페로 참조하시면 되고요. 한자사랑 최원복을 검색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유튜브 동영상에도 수많은 자료들이 게재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한자사랑 최원복을 검색하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더 강조하지만 파자 분석법이라고 하는 것은 한자 하나를 정확히 이해하게 되면 그와 관련되어 파생되어지는 글자를 10, 20 또는 30, 40자를 순식간에 흔들리지 않고 우리들의 머릿속에 기억 저장한다는 것이 이 글의 핵심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2007년에는요, MBC 생방송 전국시대에 방영된 바가 있고, 지방신문에도 소개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2007년이니까, 현재 시점으로 봤을 때는 10년이라는 세월이 또 흐르게 되었습니다. 한자사랑의 입장에서는 이 타자 분석법에 일반 시중에서 잘 접할 수 없는 기법들을 땅속에서 묻어둔다는 것은 내 개인적 입장에서는 굉장히 안타까운 사실이라고 생각하고, 보다 더 많은 한자를 열공하는 학습자들에게 도움이 되고자 하는 것이 기본 바닥에 깔려 있습니다. 앞으로 한자 학습을 함에 있어서 단순하게 낚싯대를 이용하거나 호미를 이용하여 땅을 판다는 것을 벗어나 거물 방식이거나 포크레인을 이용하여 땅을 판다는 물고기를 잡는다는 생각을 전환하시게 되면 한자 학습에 있어서 커다란 변화가 있을 것이라 확신합니다.